어제 만들었던 약한 블러디 롱기누스도 추천해 볼게요. 출퇴시켜 볼게요, 팬이. ES 출퇴시켜 볼게요. 블러디 롱기누스 이렇게. 많이 싸워봐야 힘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자, 마지막 한번 돌려 볼게요. 다시 제가 먼저 제가 돌려야 돼. 제가 먼저 돌려. 자, 제가 당신 늦게 돌리세요. 아, 지금 합체할게요. 네, 합체됐다. 한 번.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짜자잔 방어용 페이퍼 블레이드 스피드 어세싱 전방법 알려드릴게요. 방어용 스테미너 아니에요? 아니, 이거 방어용. 이 색종이 세 장이 들고요. 자, 코어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새로 나온 거예요. 진짜요? 네. 자, 칼 모양 코어인데 여기에 이빨이 같은 게 있어요. 먼저 잡아볼까요? 프레임은 전기형이고요. 저 그 코어 어떻게 잡는지 알았어요. 자, 일단 안 되겠어요. 코어부터 잡읍시다. 자, 돌 때, 자. 나오고 싶은 색이, 자, 여기에, 자, 그립을 빼가지고 설명할게요. 자, 여기 있잖아요. 이 빨간 부분. 자, 빨간 부분이 나오고 싶은 색이 위로 가게. 지금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자.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 잠깐만요. 이샤. 내게 팽이는 이거 오래 잡은 거랑 저번에 잡은 건데요. 스피닝 제트 이름 다 알려드릴게요. 솔라 피닉스, 레전더리 블레이드, 스톤 콘다. 치 있었는데요. 애가 다 이겨버렸죠. 그럼 셀라멘더는요? 네. 모르죠. 붙어보니까 제가 몰래 처음에 붙어봤는데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던데요. 잠깐만요. 생명필기 어디 있더라. 됐어. 가로, 세로. 대각선. 잡았다 폈어요. 자, 네 개의 끝이 가운데 만났다가 펴주세요. 좁은 데만, 이런 식으로. 한 군데만 이렇게 해주세요. 반대쪽 한 군데도 이렇게 만나게. 이런 모양이 됐죠? 펴주세요. 자, 다음에 아까 여기 접은 여기 선이 점이랑 여기 점이랑
만나도록 이렇게 접었다가 펴주세요. 반대쪽도요. 여기까지 접었다가 펴주고요. 아까 접은 손까지 또 접었다가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다음에 자 방석 접기 또 처음에 제일 긴 선 있죠? 이거 이렇게 밝게 해주세요. 잠깐만요. 밝게 하고 반대쪽은요, 이렇게. 가운데에 만나게 접었다가 펴주세요. 왜냐면, 여기도 이걸 접어. 이렇게. 접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접었다 피고, 한 번 더 접었다. 자, 또 덮어주세요. 다음. 오케이. 다음엔 요건 접었다 펴서 여기 가운데 선 점 있죠. 자, 점이랑 같이 만나게 이렇게 반대쪽도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거 그냥 덮어. 그냥 짜잔 이런 모양이 됐죠. 자, 이 모양은 자 나중에 이거 쓸 거니까요. 프레임이라고 쓰지 마세요. 자, 프레임 접는 방법. 이게 제일 바깥쪽 프레임이잖아요. 자, 프레임은 집어보시면 빨간색이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빨간색. 그러니까 빨간색이 밑으로 가면 되는 거죠. 가로, 세로, 대각선을 접었다 펴주세요. 잡을 새끼 이거 버리면 안 돼요. 이거 버리면요, 이거 못 잡는 거예요. 버리시잖아요. 코어 못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개 끝이 가운데서 만나도록 잡아주세요. 저 이제 말 안 할 거예요. 사실 말할게요. 어쩔 수 없어요. 다음에 한 번 더 네 개 끝이 가운데에서 만나도록 접어주세요. 이거 다 펴주세요. 이렇게 다 폈죠? 이 색종이 나중에 쓸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접었냐면요. 자, 여기 이렇게 선 있잖아요. 여기도 둘 중 하나를 정해서 이렇게 반대쪽도 이렇게 접어주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 선 있죠. 여기 X. 자, 가운데 X. 여기 선 지나는 X자가 있어요. 자, 여기 부분에 여기를 여기 틈 있잖아요. 대문짝기 한 틈. 자, 여기를 가운데를 이렇게 잡고요. 한 이렇게 접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 자, 여기 두 겹이잖아요. 그럼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반대쪽도요. 이렇게요. 네? 네. 돌려와야 돼요. 그 다음에 누르시면 이렇게 반대쪽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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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여기 또 X자가 생겼네요. 자, 여기 중에 자, 여기를 이번에 요 선을 지나 X잖아요. 요 선에 자, 가운데를 이렇게 잡고 그럼 요 선을 반대로 해준 다음에 여기 틈을 이렇게 벌리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자, 눌러 펼쳐 눌러 접기를 하면은 이렇게 사각주머니 하나가 생기는데요. 나머지 세 군데도 똑같이 해주세요.
나 고맙겠어. 자, 그 다음에 얘 코어가 어떻게 키우냐 하면요, 어느 팽이 이거 다 피고 하잖아요. 피면 키가 엄청 올라. 스트라이커 말이야. 자, 그런데 얘는 바깥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 팽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 이걸 줄게요. 자, 나머지 세 군데도 똑같이 돌려주세요. 찢어지지 않게. 다음에 한 번 더요. 이렇게 오려지는 데가 이렇게 되면은 프레임 완성이에요. 아까 접은 코어를 넣을까요? 안 돼요. 안 들어가요. 맞죠? 그러니까 코어를 더 작게 만드는 작업을 해줄 거예요. 프레임이 코어보다 작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코어 예비용이에요. 자, 네 개의 끝이 가운데에서 만나도록 접어줍니다. 아까 전에 만들었어. 맨 앞에. 맨 앞에 만들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뒤집어서 한 번 더요. 다음에 뒤집어 주시면은 짜잔 짜잔 이런 코어가 되거든요. 이걸 덮은 상태가 아니에요. 자, 이걸 벌려주세요.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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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으로. 어때요? 진짜. 자, 이 팽이의 코어랑 진짜 똑같죠? 자, 이 가시 날 코어 전기형을 여기 프레임 전기형에 끼워줍니다. 둘 다 벌린 거네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렇게 끼우시고, 나머지 두 군데는 이렇게 프레임을 돌려서 이걸 다시 또 접어줍니다. 다음에 다 덮어주세요. 다다다다 덮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팽이. 자, 자자자. 덮기 전에 전 확인할 게 있어요. 자, 자, 여기 뾰족한 게 이렇게니까 이렇게 접어. 눕히니까, 눕히니까. 그럼 다시 이런 모양이 되잖아요. 이걸 아래쪽으로, 위에 부분을 아래쪽으로, 여기 밑에 부분을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그럼 되죠? 반대로 이번에는 자 위쪽은 위쪽으로, 아래쪽은 아래쪽으로 접어주세요. 다음에 한 번 더. 자, 여기랑 여기 선이 만나도록 이렇게. 반대쪽도 이렇게. 나머지 두 군데도 한 번 더 해주세요. 반대로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반대쪽도 이렇게. 이렇게. 잡았죠? 이걸 이렇게 벌려주세요. 자, 다음에 또 접어줄 게 있어요. 네 군데 다 벌리면은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자, 여기 벌어지는 데가 또 있어요. 자, 여기를 또 이렇게 접어야 해요. 모두 다. 자, 이렇게 하면은 되잖아요. 안 버리는 데는 하지 말고요.
두 군데를 이렇게 벌려주세요. 짜잔. 똑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군데는 그냥 색깔은 똑같잖아요. 그냥 바깥으로 벌리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코 같은 여기 있잖아요. 그냥 벌리시도 되고, 전 이걸 덜렁덜렁 거리지 않게 코 같은 사이로 이렇게 집어넣어 줄 겁니다. 이것도 사실 집어넣었어요. 사실은 크루세이더의 반이에요. 크루세이더는 4개 집어넣는 반면에 이건 2개만 집어넣으면 돼요. 자, 짜잔. 자, 코어. 자, 이거 벌어진 부분 똑같죠? 자, 그림만 끼우면 되는데요. 자, 그립 종이는 여기 있고요. 자, 이 종이 있잖아요. 자, 얘. 자, 이거랑 이거랑 진짜 똑같아요. 날 이렇게 만났잖아요. 얘도 이렇게 만났어요. 가로, 세로, 대각선을 접었다 펴주세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자, 자, 네 개 끝이 가운데에서 만났는데요. 반대쪽도 해놓으시면은 선이 이렇게 맞으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선이 맞는데 여기 선에 이렇게 라인이 가 있어요. 그쵸? 자, 여러분, 그래야 가운데 이 그립이 찢어지질 않아요. 그립이 찢어지질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자, 네 개 다 이렇게 조금 띄워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방석조끼 하듯이 잘 가로 세로 대각선 접은 요 선 있잖아요. 여기 선에만 안 맞으면 돼요. 저 해보니까요. 한 번 더 해주세요. 다음에 오므리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오므리냐면 저도 이거 사실 조금 이상했어요. 반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여기 또 반이 있잖아요. 접었다 펴주세요. 이렇게 삼각형 접었다 펴주세요. 아까 접은 선대로 이렇게 접은 다음 집어서도 이렇게 다음에 한 다음에 이렇게 접었다 펴주면은 그립 완성. 짜잔. 코 짜잔 끼워주세요. 이렇게 짜잔. 그럼 페이가 완성됐네요. 방어용 페이퍼 블레이드 이전에 쓴 접기 가 완료! 어쌔신이라고 스태미나형이라 하지만 얘 사실 방어형이에요. 자, 이렇게 얘랑 얘 짜잔 똑같죠? 다른 점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 빼고요. 자, 어림도 없을걸요? 왜냐면요, 자 보세요. 없어요, 진짜. 일단 잘 도는 건 좋은 소식이고요. 땅탱이 좋았어요. 오, 나 잘 돌죠? 네, 완성. 방어용 페이퍼 블레이드 2단 수신 만들기는 성공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셔가지고 재밌게 싸워가지고 한번 다른 팽이로 아까 앞에서 봤듯이 내 팽이를 이겨보세요.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사실은
아무도 못 찾죠. 맞아, 이거 제가 개발한 거예요. 짜잔. 오, 방어력. 진짜 강력한 방어력. 자, 이 다섯 쪽을 다 얘들 다 잡고 이렇게. 이렇게 많은 팽이들인데요. 자, 여기 중에 누가 더 강할까 할 건데요. 자, 한번 대솔라. 솔라 잡아버렸죠? 자, 얘네 가이아. 둘 다 스태미너형인데 방어형이죠? 그렇지만 방어형 승. 레전더리 벨입니다. 상대 이름 뭐? 그냥 아예 빼오자. 뗐어요. 자, 팽이랑 한번 싸워 볼 건데요. 전 이거랑 프레임 쉴드랑 나와주렴. 여기 프레임 쉴드요. 부딪히기로 던졌는데 해봐요 빨리. 실출다 모르면 와일드입니다. 많이 눌러주시고요.